초등학교 6학년 때 겨울방학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가 아무래도 이제 정보화를 이제 막 논의가 되던 시기였고, 그래서 부모님이 저를 컴퓨터 학원에 보내주셨죠. 전 이제 광주에 살았기 때문에 좀 정보화가 수도권에 대해서 늦었을 테고, 그럼 친구들 집에 컴퓨터가 있는 집도 없었고 학교도 컴퓨터가 없었던 시기였고요. 그래서 저희 집 주변에 그런 컴퓨터 학원도 없었어요. 그래서 시내 중심가에 있는 컴퓨터 학원에 갔고요. 갔는데 이제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이 거기에 딱 놓여 있었고, 거기를 이제 타자기를 이렇게 치는 건데, 제가 그때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기 교육, 영어 교육도 없던 시기여서 하이도 모르던 시절이었는데 베이직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제 베이직이라는 컴퓨터 언어가 있는데, 거기에 if 뭐 and 뭐 이게 있는데, 저한테는 if로 익히는 거고 and로 되는 거여서 외계어였죠. 이건 무지 어려운 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 그 컴퓨터 학원을 일주일 다니다가 그만뒀던 것 같아요. 이건 나 모르는 거다. 저와 컴퓨터의 첫 번째 조우는 굉장히 그렇게 좋은 만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대학교를 갔어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던 시기였고, 그러니까 대학교 가니까 수강신청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수강신청을 컴퓨터로 하래요. 근데 컴퓨터가 또 뭐 터미널로 연결해서 서버에 연결하는 건데, 이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성향이 어떤 알고리즘이라든지 메커니즘을 이해했을 때 뭔가 좋아하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걸 부딪혔을 때 되게 크게 낙담을 하는 타입이어서 또다시 트라우마가 생겼고요. 지금 이제 그 섬총사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 하는 박상혁 PD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 과 동기인데, 걔가 저의 수강신청을 매년 대신해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까지도 컴맹이었죠. 그런데 이제 컴퓨터와 친해지게 된 계기는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요. 둘 다 게임이었죠. 그러니까 이 동아리방에 있었던 아주 낡은 컴퓨터에 테트리스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트리스를 열심히 하던 시절이 있었고요. 기숙사에 제 방이 아니라 제 옆방에 또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그 컴퓨터로 게임을 열심히 하면서 컴퓨터에 조금 친해지게 됐었죠. 그러면 그때 그 테트리스의 경험이 이제 지금의 그 디스이즈 게임을 창간할 때까지 좀 영향을 줬다고 하면 좀 너무 비약인가요? 네, 그건 비약인 것 같고요. 디스이즈 게임 창간은 매우 우연히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그건과는 직접적인 연결은 안 되지만 아주 먼 원인의 하나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시기가 또 대학생들은 그 시기에 두 개의 디스켓을 갖고 다니던 시기였어요. V3 디스켓하고 부팅 디스켓을 갖고 다녔죠. 그스 부팅. 네네. 그러니까 보통 그 당시에 바이러스는 컴퓨터를 부팅을 안 시켜버리는 바이러스가 그쵸. 많아서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늘 이 디스켓 두 개를 갖고 다녔는데, 신문사에 취직을 했는데 신문사도 정보화를 외치던 곳이거든요, 기사들은. 선배들 컴퓨터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선배들 컴퓨터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켜진대요. 근데 선배들이 이제 요새 말로 멘붕한 상태거든요. 기사를 써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처리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수습 때 디스켓 두 개 들고 가서 부팅시키고, 몽키 바이러스네요? 이렇게 잡으니까 신문사에서 얘가 컴퓨터를 무지 잘하는 애네? 라고 이제 찍히게 된 거죠. 그래서 IT 영역을 맡는 부서로 발령이 가게 됐기 때문에 뭔 원인으로 따지면 이제 그게 다 연결되는 거죠. 제가 게임을 취재했을 때 게임에 이제 애정을 느끼게 되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아직 신문사를 그만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림동 자취방을 안 떠났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종로에 있었는데 이제 언제든 나는 신문사를 그만둘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근데 그게 되게 제 게임과의 인연을 깊게 만든 계기가 된 게, 당대는 PC방이 이제 당구장을 대체하던 시기였고, 그 PC방들이 대부분 이제 신촌이나 서울대 주변에 이렇게 생겨났었고, 저는 낮에는 테헤란로를 취재했는데 밤에는 PC방들을 취재했죠, 집 근처에. 그러면서 이제 게임이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들을 봤죠. 제가 이를테면 퀴즈퀴즈, 그리고 한 게임, 포트리스2 이런 게임이 이제 그 당시 인기 있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관련 기사를 제일 먼저 쓴 기자가 저더라고요. 왜냐하면 PC방을, 서울대 PC방 가면 그 게임들이 어느 날 한두 대 있다가 한 줄을 쫙 해버리면, 아, 이 게임 뜬다! 라고 저는 기사를 썼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신문사의 조직이 일진, 이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일진 선배가 소위 잘 나가는 걸 하죠. 이진이 아직 뜨기 전 혹은 망해가는 걸 해요.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게 아직 뜨기 전인 게임과 망해가던 PC통신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PC통신은 망해갔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썼고요. 게임은 계속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더 신경을 쓰게 됐었죠. 제 기억이 맞다면 이제 99년 5월 무렵에 5월 무렵 입전인데 2주에 한 면, 격주 한 면이 게임 면을 맡게 됐었고요. 그러다가 한 1년쯤 지났을 무렵에 일주일에 한 면으로 바뀌었고요. 그게 계속 늘어나면서 일주일에 세 면까지 늘어났었었죠. 그러니까 그 당대가 99년 말부터 2000년 한 중반까지 우리나라 게임 산업 자체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PC방이 생기고 초고속 통신망이 확산되면서 이를테면 이제 과거에 PC 패키지 게임 시절이었는데 제가 처음 99년 갔을 때만 하더라도 주요 취재원이 PC 패키지 게임이었는데 어느 날 이게 완전 다 PC로 옮겨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또 이게 산업적으로 커다 보니까 이제 대중지에서 이걸 커버하는 지면을 늘린 건데 제가 짬밥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이거 늘려달라고 할 뭐 그건 못됐고요. 신문사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결정적인 계기와 장기적인 계기가 있는데요. 장기적인 계기는 제가 신문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저도 신문을 열심히 읽었었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열심히 읽었는데 2000년, 2001년, 2002년이 되면서 저도 신문을 안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를 네이버를 통해서 본다거나 야후를 통해서 본다거나 그리고 제 친구들도 신문을 안 읽기 시작하는 거죠. 또 제가 사장실에 다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매출 상황들을 볼 수 있었었죠. 이 광고 지면의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시기여서 앞으로 신문의 시대는 끝나갈 것이다. 인터넷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었고요. 이게 이제 계속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죠.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이제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럼 인생에 뭔가의 계기가 딱 있어서 에이 다 때려치울래 그리고 신문사를 그만뒀죠. 그런데 신문사를 그만둔 날이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소추 되던 날이에요. 그래서 신문사 내에서는 얘가 무슨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문사를 그만뒀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제가 게임 산업의 역사를 재작년부터 개인적으로 더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중후반 이후 한국 게임 산업은 급속도로 성장을 해왔고 This is Game도 그거의 덕분에 같이 성장을 이렇게 해왔었는데 사실은 게임 산업이 속도감 있게 성장해 오던 터라 게임 산업 생태계 주변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눈여겨볼 시간이 없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2000년대 후반 그리고 2010년대 초반에 굉장히 큰 위기를 경험하면서 생태계 자체가 매체와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생태계가 더 잘 되게 하는데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약간 방관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 들어서 다시 돌아보면 아까운 순간들도 많고 되게 좋았는데 우리는 눈치채지 못했던 순간들도 많고요. 방심했던 순간들도 많아서 언젠가 한번 정리를 하고 싶어요. 뭔가 아쉬웠던 순간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이제 우리나라 게임계의 위기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의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제 대부분의 게임을 좀 이제 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리그 오브 레전드가 한국에 이제 인기를 끌고 이제 모바일 혁명이 오면서 뭐 이랬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2000년대 중반으로 보거든요. 이를테면 FIFA 온라인이 나오던 해에 축구 게임이 10개가 넘게 나왔었어요. 근데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성공 확률 자체가 10%도 안 되는 시기였고요. 서든어택이 나오고 나서 FPS가 한국에서 8개, 9개가 나왔어요. 다 실패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그때 눈여겨 안 봤었죠. 왜냐하면
FIFA가 성공하고 서든어택이 성공했고 그다음에 MMORPG가 다 망해가는데 아이온이 성공했어요. 근데 망해갔던 거, 실패했던 것들은 잘 들여다보지 않고 성공했던 것들만 보니까 착오가 생겼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실패 원인을 제대로 되짚어보고 생태계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그 당시에 고민을 했었더라면 좀 나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미디어가 사실은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개별 게임 회사들은 이제 각자의 게임 성공이 되게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 경주를 했었고 그러면 이제 공공기관이나 미디어가 그거를 관찰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데서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거나 대안까지 제시 못하더라도 뭐 경고의 시그널을 준다거나 이런 걸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도 속도감에 취해 있었던 시기여서 그런 걸 못했던 것 같아서 되게 아쉽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보통 영화 평론과 게임 평론을 이제 비교하시거나 영화판은 이런데 게임판은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좀 비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장르는 뭐 2시간 정도 보고 나면 글을 쓸 수 있는 장르잖아요. 그리고 근데 게임은 2시간 하고 나서 게임에 대한 평론을 쓴다? 거의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영화는 내가 그 영화를 안 봤더라도 평론가가 쓴 글을 보면 대충 아 이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장르잖아요. 게임은 절대 그럴 수 없는 장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르의 속성 자체상 일반적인 영화 평론가 같은 사람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게임 평론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이렇게 눈에 안 띈다라고 한 이유는 지금 시중에도 게임 평론가들이 꽤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쓰는 글이 다수에게 공감을 못 얻어요. 그러니까 글을 못 써는 게 아니라 이 게임을 나는 해본 적이 없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멈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확장성에, 그러니까 영화와 달리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포인트는 이제 게임과 관련 평론은 크게 제 개인적으로 세 가지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게임 그 자체에 대한 평론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보통 루달러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게임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게임의 인터페이스라든지 인터랙션이라든지 게임의 미학적인 관점 그 자체를 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게임이 하나의 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 게임을 통해서 사회를 본다거나 이런 식의 관점이 있는 건데 이 두 관점 다 아까 말했던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게임 생태계를 보는 관점인데 제가 좀 아쉬운 영역은 이 생태계를 보는 관점이 대개의 경우 경제적 관점으로 많이 봐요. 그러니까 산업적인 관점, 매출이 얼마가 나왔고 해외는 어디가 됐고 뭐 이런 관점들을 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게임판을 보는 소외, 제가 반성한다는 건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 생태계를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 근데 이 안목은 그냥 게임만 봐서는 길러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게임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되게 호기심 많게 호기심을 실제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으면 이제 기본적인 게임 평론가의 자질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안목이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반성하는 건 전 동영상 편집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과거의 텍스트 기반의 평론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지만 그리고 텍스트 기반의 평론도 잘 쓰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다른 방식의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를테면 넥슨 컴퓨터 박물관에서 내 인생 컴퓨터를 하는데 이걸 텍스트로만 쓰면 별로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영상 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의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게 평론가나 기자가 되기에 되게 좋은 자질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숙사 옆방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컴퓨터에 듄2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제가 그 게임에 한창 빠져있을 때였는데 중간고사 기간이었어요. 중간고사가 뭐 낮 2시인가 뭐 이런데 시작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옆방 가서 오전에 잠깐 몸 좀 풀어볼까 했는데 3시? 그래서 부랴부랴 시험 보러 갔던 적이 있을 정도로 준2에 흠뻑 빠져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가장 뭐 인생의 게임이라는 표현은 좀 거창하지만 가장 빠졌던 게임은 준2를 꼽고 싶네요. 저는 개발자가 아니잖아요. 개발자가 이제 컴퓨터를 다루는 방식과 제가 컴퓨터를 다루는 방식이 다른데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하는 옛날 어렸을 때 봤던 그 선물 상자 있잖아요. 과자 이렇게 막 들어있고 종합 선물 상자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는 잘 모르는데 이제 그걸 펼쳐봤을 때 뭐가 나왔었던 즐거움이라든지 실망을 했던 것들이 다 같이 있었던 거였고 이제 너무 많이 그걸 탐하면 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나 했었고요. 또 다른 생각은 공항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에어포트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마 컴퓨터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결합된 이미지 때문인 것 같아요. 요즘 컴퓨터라고 하면 스탠드얼론 컴퓨터를 얘기하기보다는 대부분 네트워크가 연결된 컴퓨터인데 제가 가고 싶은 곳을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이제 공항에서 제가 어느 나라를 가고 싶거나 어디로 가고 싶거나 이럴 때 갈 수 있다는 것처럼 제 컴퓨터에 들어가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별로 그렇게 썩 와닿지 않는데 제2의 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 기억 장치가 계속 노화해 가는데 컴퓨터에 그것들이 로그화해서 남겨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다양한 연산이라는 제 생각을 정리할 때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의 두 번째 뇌 정도 너무 많죠. 박물관은 일단 되게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계속 잘 유지됐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인 바람이 몇 가지는 있어요. 첫 번째 바람은 이제 넥슨 컴퓨터 박물관이 게임 쪽에서 보면 좀 유니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의 콘솔 게임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모아놓는 것도 좋은 시도이긴 하지만 일본에 가면 그런 거 있고 미국에 가도 그런 거 있는데 예전에 넥슨 컴퓨터 박물관에서 바람의 나라 복원 하셨던 것처럼 한국 온라인 게임 특히 초창기 2000년대까지의 모습들을 지금 제대로 복원하거나 제대로 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세계에서 한국이 굉장히 유니크한 영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뭐 게임의 복원이라든지 당시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남겨질 수 있는 공간,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바람은 넥슨 컴퓨터 박물관이 이제 게임 업계 입장에서 보면 게임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좋게 하는 곳이 되기를 희망하는데 이제 그런 방향에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게임들이 꽤 많거든요. 이를테면 알래스카의 어떤 전통 같은 게 사라지는 거가 두려워서 알래스카 부족 회의에서 게임 개발자들과 함께 알래스카의 전통에 관련된 게임을 만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Never Alone이라는 게임인데 세계적으로 굉장히 호응을 얻었었어요. 이런 시도들이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은데 국내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저의 바람은 이게 넥슨 컴퓨터 박물관이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를테면 위안부 할머니 관련된 게임이라든지 광주와 관련된 게임이라든지 이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의 게임이지만 월드와이드하게 굉장히 유니크함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사회적으로 되게 기여할 수 있는 게임이어서 그런 프로젝트들이 좀 진행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